총벌이야! 야, 총벌이라고! 야, 동배! 야, 동배야! 종벌이야! 종벌이야! 야, 동배! 야, 동배 괜찮지? 동배!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동배! 동백이 이제 저는 또 거기 그 메모리스트에서 임플란트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석영입니다. 제 종용 소감도 그렇고요. 그동안 촬영을 너무 열심히 다 했고요. 특히나 그 초특급 게스트 동백이가 동백이가 지금 있는데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동백이가 같이 왔어요. 그때 그동안 많이 고생 많이 했고 지금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뭐라고? 아, 긴급 신분은 112에 민원 상담은 112고 어! 저기 그리고 여기 상황실 같이 멤버 했던 우리 이슬비 연자 너 아파요. 그치? 안녕하세요. 동백이도 안녕하세요. 아, 동백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종영 소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이제 너 차례. 안녕하세요. 이슬비 영상 맡은 은혜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땠죠?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죠. 그죠? 네. 예, 앞으로 활동 계획과 이렇게 추후 할리우드 진출하신다고. 그래서요? 네. 제가요? 네. 아, 스토리데이에서 그러던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주문해서 하네? 뭐, 2020년도에 활동 계획을. 저요? 네. 어떻게 돼요, 팀장님?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 조만간. 조만간이면 한 달을 얘기하는 건가요? 두 달. 그러면 두 달이면은 이제 임재주 씨는 새로운 작품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에 두 달이요? 두 달? 네. 이 정도면 됐다. 알았어. 이 정도면 됐다. 작년 겨울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늦마지막한 봄에 촬영이 끝났는데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눈물이 나가지고 아쉬웠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이 출연했던 저희 임세주 배우도 옆에 있는데 세주야 와서 한마디 할래? 메모리스트가 아쉽게 정말 다 끝이 나버렸네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